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2월 3일 월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SBS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등에 따라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둘째,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18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하이지항공 같은 경우에는 1379.19억 원 규모의 부품 조립 및 가공 납품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EDGC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둘째,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라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라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2월 3일 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철수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은 2월 2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국회의관 회관에서 창당 비전 발표 및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2016년에는 국민의당,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 창당인데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창당이 잦다는 비판적 질문에 책부터 시작해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 제 초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몸부림과 과정을 거치면서도 꿋꿋이 해내려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철수 관련주인 써니전자나 다물멀티미디어, 까뮤 ENC, GSE 같은 안철수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한진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한진가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공동 보유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3월에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반대에 표를 던질 계획입니다. 31일 KCGI 산하 투자 목적 회사인 그레이스 홀딩스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우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과 한진칼 주식에 대한 공동 보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진칼 지분 6.49%를 보유하고 있으며 KCGI와 반도건설은 각각 17.29%와 8.28%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세 지분을 공동 보유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분율 총 합계는 32.06%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은 법무법인인 태평양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경영 상황이 심각하다며 전문 경영인 선임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한진그룹주인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한진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윤석열 관련주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발표한 1월 26일부터 28일간 진행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10.8%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의 뒤를 이어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10.9%로
6.1%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더 밀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윤석열 관련주들, 모베스전자나 서현, 아이크래프트, 뭐 태영포장, 이그젝스, 모베이스 이런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2월 3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 더 많이 더 빨리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